봉사들의 모범들을 모두 전체를 챙기면서 지난 40년간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열심히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민화여 6.15 남측에도 대표적 입장에서 해를 쓰시고요. 개천들에도 30년 가까이 기여하셨습니다. 김삼렬 회장님 모셔서 74공동 총명, 74공동 총명은 남북이 함께 갈 길을 여는 할아버지, 즉 원초의 근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74공동혁명 50주년 기념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민족이 25년 만에 처음 남북이 만나서 서로 화해협력하자고 했던 그 뉴스 깊은 그 일을 다시 새기는 것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7.4 남북공동선언은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대단결로 나가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이고 우리 민족이 이룩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 한 발짝을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민족의 대명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지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돌아오고 옵니다. 지금 사회상을 보면 도대체 어디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지 정말 가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말씀보다 우리 민족이 함께 나가자는 그 정신 여러분 생각하시고 돌아가셔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같이 노력하고 힘차게 나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정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연결은 남수지원에 민하여 국민정운동상태나 한국민족 동유공자 이쪽에 사실 광복회장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양보하고 싶죠. 어쨌든 근데 공안정복 때문에 이렇게 회장님이 생방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생방이 한다면 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유공자 유족 회장님을 우리 민족 단체가 많이 30년을 배워줬어요. 남북신모회담 갈 때 대박수분 도와주세요. 뭐 수없이 개천절, 3.1절, 8.1에서 토대를 만들던데 많은 시민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